안내드립니다. 이 코너는 인간이라면 누구나 고민할 만한 성적 고민을 나누는 의학 상담 시간입니다. 전문의 패널들이 특정 신체 부위를 지칭하는 직접적인 용어를 사용하더라도 너무 놀라지 마시기 바랍니다. 숨겨두기만 했던 섭씨팔천도의 뜨거운 성고민 단언컨대 업계 탑2 이 두 사람이 명쾌하게 풀어드립니다. 궁금하면 지금부터 달려들어 가만. 과추계의 원탑 과추영 여기서는 왕자 부인과의 원탑 Y언니 여기서는 공주 과추왕자 Y공주 뜨거운 지상열 설 특집 떡국 안 먹으면 지상열 떡국의 고명으로 꼭 올라가야 하는 노란 달걀 지단 같은 남자 남자들의 과추를 터치 몇 번으로 미관상 훌륭하게 보이게 맹길어주는 그분 닥터 조물주 비뇨의학과 의원 원장 일명 과추형 홍성우 원장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예, 아우 떡국 하니까 떡국 드셨나요? 근데 어허, 먹었죠. 아, 예. 그러니까. 나이감 해야 되니까. 아, 저는 여기서 이게 좀 이게 멘트에 약간 삐딱하게 보는 약간 그게 있잖아요. 약간 좀 고정관념이 생겨가지고. 아 떡국 얘기하니까. 그러니까, 아니 그 전 지단만 또 생각나는 게 약간 그 대머리 그 에? 프랑스 축구 선수 있잖아요. 아하, 그분이 갑자기 생각나가지고 아하. 그분하고 나랑 연결시켰나 하면서 아, 아니 그러면은 피해식이 좀 심해져요. 아니 근데 그 지단 형님, 그 네네. 프랑스 형님인데 네네. 이야기가 나와서 그런데 예전에 뭐 그런 얘기 있었잖아요. 본네트가 없으면 좀 정력이 세다. 근데 그런 거는 예, 남성 예. 호르몬 때문에 나온 소리인데 네네. 남성 호르몬이 많아가지고 정력이 세고 그렇기 때문에 대머리다 싶을 것 같으면 그때도 말씀드렸나요? 중고등학생들이 남성 호르몬 제일 높을 때거든 진짜. 네네네. 걔들은 다 대머리 됐다가 70, 80대 되면서 머리가 새카매지고 어허. 돌아가실 때는 이제 풍성하게 과추형처럼 죽어야 맞는 거잖아요. 이렇게. 아니 그 말이 그런 얘기가 왜 나왔을까? 그러니까 그게 영화에서 비춰진 내가 봤을 때는 그 서양 배우들 근육질에 네네네. 뭐 그 레슬링 선수도 보면 맨날 그 있잖아요 보면 그 이름 기억이 안 나네 그 막 스타뎀도 있고 펑그 이게 뭐 브루스 윌리스도 있고 네네네. 그런 분들이 다 대머리가 많잖아요 보면. 대머리로 돼가지고 막 근육질로 액션 하잖아요 네네네. 그런 식으로 아마 비춰지면서 아마 좀 이렇게 속설들 많이 생겼나 봐요 이게 그래요 그 저기 뭐 떡국 말고 뭐 드신 거는 오늘 아 저는 떡국하고 고사리 많이 먹었습니다 고사리 아 사리 비빔밥 아. 고사리만 넣으세요 고사리만 저도 사리 엄청 좋아하는데 고사리 밥 안 넣으세요 고사리만 먹다 고사리밖에 없더라고 아 서울 차례 지내 또 저희가 그 또 산에 가지 않습니까 네네네. 조상님 산에 그러면 거기에서도 항상 그 얘기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냥 놔두면 야 그 고사리 먹지 말아라 항상 이러거든 아, 그런 분 계셨어요 진짜로 있었어요 예예 그거 안 좋아 뭐 이런 얘기 있었거든 예. 네, 절대로 아닙니다 절대 예예 자 떡국에 한두 방울 뚝 떨어뜨리면 맛이 확 아, 달라지게끔 확 살려주는 챙기름 같은 여자 아 여성분들 하반신 건강해지려면 이분의 말 경청해 주세요 와이킨 산부인과 원장 김지원 원장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네, 아 참기름 너무 좋아요 저는 아 좋아하세요 참기름 참기름 너무 좋아하거든요 참이에요 들이에요 참기름은 더 좋아합니다 뭐 어떤 이유 때문에요 그냥 뭐든 비비거나 뭐 할 때마다 참기름을 엄청 많이 넣어서 먹는 편인데 네네. 참기름만 넣으면 맛이 확 살잖아요 네네. 그래서 엄청 좋아하고 아, 근데 약간 싫어하는 사람 싫어 나는 맞아요. 참기름 아, 물론 좋아하긴 좋아하고 되게 고소하고 하는데 네. 음식에 들어왔을 때 약간 좀 안 좋아할 수도 있을 때 있거든요. 네, 저는 엄청 좋아해서 항상 직접 어머니가 네네. 짜주세요. 네, 방앗간에서. 야, 그 방앗간 이 참은 진짜 백인데. 진짜 백에. 진짜 백에 참기름만 먹어요. 근데 참기름보다 들기름이 조금 더 몸에 좋다고 요즘 보니까 참기름을 조금 덜 먹고 맛이 달라서. 확실히 달라요. 완전 달라요 맛이. 들기름은 뭐 하루에 한 번씩 이제 숟가락으로 한 번씩 먹으면 좋다고. 들기름이 몸에 워낙 좋다고 해가지고. 근데 산화가 돼가지고 그 관리를 잘해야 되죠. 되니까. 맞아요. 병 잘 넣어야죠. 장모님이 혹시 저 기름 안 짜줘요? 도시에 계셔가지고 그냥 사드십니다 그냥. 아, 그래요? 아니, 저희 어머니도 도시에 계세요. 네. 쿠팡이 빨아더라고 이렇게. 아, 그건 맞습니다. 아, 쿠팡 말하면 안 되나? 네, 아니 괜찮아요. 예. 쿠팡도 될 수 있고 방앗간도 될 수 있고. 근데 어쨌든 저는 그 오뚜기 참깨라면도 참기름인가 기름 들어있는 거 안 넣거든요 저는. 뭐 음식에 기름 드는 게 좀 보기 싫더라고요. 담백한 거 좋아하는데. 저는 이게 국물이 이게 보면 색깔이 이렇게 맑아가지고 이게 딱 담백하고 깔끔한 거 좋아하는데 그 기름 떠 있으면 괜히 빈정상해가지고. 저 완전 미안하다, 다르시네. 미안하다 참기름 막 그래. 그 기름기 또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네, 예. 가세기도 좋아하고 네. 기름기도 좋아하고 뭐 많이 넣는 거 좋아하거든요. 그러면 저 김지원 원장은 뭐 오늘 저 떡국 당연히 드셨을 거고. 네. 네. 떡국 너무 좋아하죠. 떡국도 먹고 저는 항상 술을 또 같이.
어허. 아, 술 좋아하시잖아요, 근데. 네,아, 그러면 딱 저기 김지현 원장 날이네. 왜냐면 전했다가 또 이렇게 음복하면 네, 좋죠. 완전, 기름기 있으니까. 네, 너무 좋아하죠. 어, 그러시구나. 한 잔 딱 해야 합니다. 아하. 요거 끝나고 이제 뭐 시간이 딱 맞으니까. 네. 예, 가서 이제 예, 너 수고했다고 예, 음복하시면 될 것 같은데. 네. 예, 두 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아유,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아, 문자 왔습니다. 네, 4780님. 과추 형님, 서산에 사는 예준 아빠입니다. 과추 형님이 전에 토마토 주스가 과추에 좋다고 하셔서 네 살 아들에게 설명해주고 같이 먹고 있는데 과일 가게에 가면 아빠 과추 주스 만들어 먹자 과추 주스 너무 크게 말하고 다녀서 부끄럽네요. 우리 아들 그리고 나 자신 제발 과추야 커져라. 뭐 재밌게 하셨는데 저는 아주 좋은 현상인 거죠 이제. 그리고 요즘은 과추해도 네. 이제 좀 조금 덜 부끄러졌잖아요 약간은. 네네네. 그래가지고 또 이게 어르신들 저를 모르는 어르신들은 또 과추라면 잘 못 알아듣거든요 무슨 네네. 말인지. 그러니까 이렇게 넘어가셔도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저도 뭐 김지현 원장 뭐 처음에 알았어요 뭐 과추 뭐 이래 저는 꽈리고추 얘기하던 그렇죠, 그렇죠. 과추 이래가지고. 맞아요. 예. 저는 원래 홍성 원장님 잘 알고 있었고 네네. 근데 저 저도 근데 사실 여성의 성기를 네. 좀 귀엽게 표현하거나 할 때 고추라는 말을 잘 쓰거든요. 아 네. 무슨 얘긴지 알겠다. 애기들한테 얘기할 때 네. 그래가지고 좀 친숙하죠 저희한테는. 네네. 아 그렇지 여성분들도 그 어린 그 아이한테는 맞아. 네. 맞아. 그런 표현 많이 했었어. 네. 김지현 원장 예 문자 네. 왔습니다. 8180님 김지현 선생님 결혼하셨어요. 목소리 너무너무 예쁘세요. 이 세상에 김지현 쌤은 한 명뿐이긴 하지만 그래도 김지현 쌤 같은 여자를 만나려면 어떤 매력을 뽐내면 좋을까요? 유머, 재력, 근면 성실아. 저랑 좀 보세요. 아니 기쁨 눌러봐봐. 8180 눌러봐봐. 진짜 아니 뭐 뜰 거야 봐. 번호 중에서 한 명. 8180? 분명히 다섯 명 중에 범인 한 명이세요. 제가 네모를 좀 꽂고. 네네. 근데 뭐가 제일 좋아요? 유머, 재력, 근면 성실 세 개 중에서는. 아 저는 셋 중에 하나 고르려면 그나마 고르라면 유머. 나머지는 없어 만약에. 네 저는 유머. 아, 유머. 근면 성 한 개만 딱 고르려면 근면 성실이겠다. 근면 성실. 네. 아무래도 네, 너무 의사 선생님들은 한량이면. 네네 근면 성실해야겠죠. 기본으로 좀 있긴 있어야 되겠죠 약간 그래도. 네 근데 막 엄청나게 막 타이트하게 근면 성실하고 이런 것도 별로 안 좋아해가지고. 아니 그러면 두 분 다 이제 그 예를 들어서 시간표가 이제 꽉 짜여져 있잖아요. 네, 네. 그 룰을 이제 벗어날 수가 없는데 그러면. 네. 나름대로 그 환기하는 방법들이 뭡니까 두 선생님은? 저는 짧게 말씀드리면 예. 요즘은 그 월화수목 금토일이 그냥 다 스케줄이 그냥 병원 뭐 촬영 방송 스케줄 잡혀있기 때문에 뭐 오늘같이 쉽게 말하면 이제 라디오 방송 나와가지고 재밌게 얘기하고 떠들고 이게 이제 일은 아니잖아요 저한테는. 네네. 이렇게 즐기고 가는 게 저한테는 벤틸레이션이 되는 환기를 시키는 거죠. 아 이걸 진짜로. 환기하는 거구나. 그러니까 막 금액에 따지지 않고 돈에 따지지 않고 어떤 이게 유명한 데니까 가면 내가 돋보일 거고 이런 걸 전혀 안 따지고 그럼 스트레스 받는단 말이야. 그렇지, 그렇지. 그냥 가가지고 내가 하고 싶은 데 가서 이렇게 막 놀다 오는 거죠. 그게 걸려가지고 그러면 되게 기분 좋고 잘 놀다 갔네 이런 느낌이 드는 거죠. 어떻게 보면 저 뭐 과추 형도 이야기했지만 운동이나 같은 거네. 네, 따로 네, 센터 가서 할 시간이 없으니까 네, 걸어 댕기면서 이제 그렇죠, 그때 네, 운동으로 네. 연결하는 거죠. 네. 김지현 원장은요? 저는 제 취미 생활이 너무 많아가지고요. 네. 그냥 중간 중간 만화 많이 보고요. 만화. 웹툰도 많이 보고, 오. 네, 뭐 그림 그릴 때도 있고. 아 그림이요? 네, 그 집에서는 레고도 만들고. 아니 그 그림 그 화랑 있잖아요. 그 뭐냐 네네. 병원에 그림이 있다니까. 아, 갤러리. 갤러리에서 갤러리. 그림 되게 좋아해가지고. 되게 특이해. 지하 맞죠 지하에. 그림을, 예 네, 맞아요 지하에. 계속 얘기 들어보면 삼성간가? 예? 삼성간가? 병원 아니, 병원 아니. 원체 그림, 만화 이런 걸 좋아해가지고요. 네네. 어릴 예. 때부터 좀 남자들하고 많이 놀았어요. 그래서 뭐 레고. 남자들 말도 잘 혹시 통하고. 혹시 요즘에 뭐 근래 웹툰 뭐 있습니까? 웹툰 근래 거요. 뭐 네네. 근래라고 하기 예전 것도 괜찮아요. 좀 약간 오타쿠스러워 갖고 제가 보는 것들은 와이랩이라고 네. 그 어벤져스처럼 세계관을 통일시킨 회사가 하나 있어요. 네네. 제가 고등학교 예, 와이랩이라는 회사 이름인데 제가 와이킨이 된 겁니다. 아, 전혀 상관없어요. 제가 고등학교 때 진짜 좋아했던 만화책 중에 아일랜드라는 만화책이 네네. 있는데 그 만화 작가 두 분이서 네네. 그 회사를 같이 만드셔가지고 정말 많은 웹툰들이 있는데 다 너무 재밌어요. 어찌됐든 다 와이 출발이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또 네. 얘기하고 보니까 또 강불하게 되네. 진짜. 천재라니까 진짜. 자연스럽게. 새해부터 야 멋진데. 자 과추 왕자 와이 공부는요. 29금 뜨겁다 못해 될 것 같은 성 고민을 대놓고 토킹 어바웃 하는 시간입니다. 특히 실시간 질문을 저희가 많이 예, 해결해드리고 있는데요. 궁금한 게 있으면요. 샵1035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무료인 고릴라 게시판으로 남겨주십시오. 자 질문 보내주신 분 중에서요. 몇 분을 선정해서
드상 선물 쏩니다. 자, 오늘은요 설 특집으로 함께합니다. 떡국 안 먹으면 재상열. 아무래도 설 연휴에 이제 마지막 날이니까 가족들과 이제 쉬면서 있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은데, 그래서 오늘은 패밀리들, 가족이 함께 들을 수 있는 시간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아이들이 직접 묻는다 성 관련 Q&A. 네! 자, 10대 열렬이들이 두 분에게 직접 질문한 보이스 질문을 듣고요 성심성의껏 답변해 주시면 됩니다. 두 분 저 준비됐죠? 네네. 예. 느낌이 옵니다. 저는 무슨 질문일지. 우리 저 과추형은 어렸을 때 뭐에 관심이 많았어요? 성 관련. 아니 근데 어릴 때는 성에 대해 접한 게 별로 없어가지고 네. 초등학교 때, 중학교 때 이럴 때는 그냥 그렇게 막 호기심 있게 다가가진 않았던 것 같아요. 그렇게 또 많이 접할 수 있는 방법도 없었고. 만약에 그 컴퓨터도 없었잖아요 그때는. 만약에 그러면 질문 예상, 만약에 그 질문을 예. 그 예상해 본다면. 근데 지금은 이게 동서고금은 아니구나. 예나 지금이나 비뇨학과. 라고 하면 질문 들어올 게 딱 뻔해요, 솔직히. 예상할 수 있는 게 경포. 그렇죠. 뭐 이렇게 네. 고래 아니면 네. 혼자 즐기는 즐거움. 네. 그 두 가지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진짜. 맞아. 그 나이 때는 아, 방송 이제 1년 넘게도 똑같은 질문이 진짜. 아. 하나 뭐 되게 뭐 녹음해 가지고 전국에 방송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이거. 그래도 계속 전단지 그렇죠. 돌려야 됩니다. 계속 돌려야 왜? 돼요. 그 나이 때는 그게 다니까. 그렇죠. 그렇죠. 네, 맞습니다. 예, 그 때문에 고민을 다 하고. 네. 네. 그러면 저 김지원 원장은 뭐 예상 뭐 질문이 뭐 어떤 것들이 들어올 것 같아요? 여학생들은 솔직히 별로 저는 어릴 때 아예 관심이 없었고 많은 여학생들이 관심이 없어서 예측은 잘 안 되는데 네. 굳이 치자면 뭐 임신이나 네. 그런 쪽 아닐까요? 만약에 이게 어린데 성에 대해서 생각을 한다라고 하면 남자친구가 있을 가능성이 좀 더 높을 것 같고 네네. 그렇다라고 하면은 뭔가 좀 성관계나 임신 이런 되게 원초적인 질문 이런 거에 대해서 좀 더 관심이 있을 것 같아요. 맞아. 김지원 원장도 그 이야기를 했지만 어렸을 때 남자들이 좀 관심이 많지? 남자들이 좀 표현도 많이 하고 좀 아무래도 좀 관심이 많은 걸로 돼 있고 실제로 그 자위 같은 경우도 경험을 해봤냐 했을 때 남자들 같은 경우는 97% 8%가 다 자위에 대한 경험이 있는데 네네. 여자들도 한 60, 70% 생각보다 좀 높더라고 그래도 그 대답을 했을 때 67%가 나왔는 건데 본 것 같은데 예, 예. 한 3명 중에 2명은 그래도 자위를 해봤다고 하는데도 아무래도 그래도 남자들하고 갭이 크잖아요. 뭐. 그렇죠, 그렇죠. 항상 관심이 많은 게 남자들이 먼저 좀 주도를 하는 것 같긴 해요. 근데 중고등학생들은 아마 자위율을 물어봤을 때 네. 압도적으로 남자들이 많을 것 같아요. 여자아이들은 아마 정말 적지 않을까? 그렇죠. 맞아. 네. 그래가지고 우리 예전에 그 비디오 테이프 있을 때도 네. 남자들이나 뭐 이렇게 쑥쑥 돌려보고 이러지. 그 뭐 동네 뭐 누나들 이렇게 뵙고 그러면 야 우리 그런 거 안 봐. 왜냐면 우리도 그걸 알잖아. 눈치 네. 보면 관심이 없더라고. 맞아요. 나중에 보통은. 이제 나이 먹고 남자 친구 생기고 이러면 그때 그게 뭐야 이렇게 예 이제 ING가 되는 거죠. 네. 자, 초등학교 5학년 열렬이 질문부터 시작합니다. 질문 주세요. 말씀하시고 별표나 우물정을 눌러주세요. 안녕하세요. 과추 왕자 와이 공주님. 저는 초등학교 5학년 어린이입니다. 남자는 폭경 수술을 꼭 해야 하나요? 야, 그냥 이거는 네. 뭐 수십만 년이 흘러도 계속 반복이 그렇죠. 될 겁니다. 그렇죠. 네. 예. 네. 저희가 그 폭경 수술에 대해서 이제 다룬 적이 많았는데 네. 그래도 그 매 시간마다 꼭 오는 질문이에요. 그렇죠. 폭경 수술입니다. 그렇죠. 근데 보면 네. 이 친구가 질문한 거는 꼭 해야 하나잖아요. 그렇죠. 꼭. 네. 꼭은 아니죠 절대. 꼭이라도 하면 다 틀린 답이에요. 무조건 꼭 확실히 하면 시험 칠 때 다 틀린 답이거든요. 꼭이라는 거고 꼭은 아니고 해야 되는 경우는 있어요. 병적으로 뭐 이렇게 표피염이 자꾸 재발이 돼서 문제 생긴다. 네네. 그럼 표피를 없애주는 게 폭경 수술이니까 수술을 해야 되고 네. 또 진성 폭경이라 해가지고 이게 기두 노출이 안 되는 친구들이 있어요 보면. 그렇죠. 근데 이게 과추가 화가 났을 때도 기두가 안 보여. 이런 친구들이 있단 말이에요. 네네. 그런 친구는 표피륜이 너무 좋고 문제가 있기 때문에 물론 어릴 때 스테로이드 연고를 바르면 좀 넓어진다는데 그렇게 해도 안 되는 친구들은 수술해서 노출시켜줘야 되죠. 그런 경우는 무조건 해야 되는 경우고 네네. 그 외에는 선택사항인데 그러면 장점이나 단점을 따져봐가지고 본인이 선택을 하는 거죠 이렇게. 근데 그 과추 형한테 그 물어보고 싶은 게 예전에 그런 친구들 있잖아요. 과추가 뭐 네네네. 한국마음으로 태어나가지고 네네네. 뭐 자연 폭경이다 뭐 이런 얘기 있잖아요. 그거 그냥 냅두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로 노출이 예. 잘 되고 본인이 불편한 게 없고 하면 수술할 필요 없이 당연히 할 필요 없는데 방금 네네. 말씀드린
그런 경우라든가 자꾸 이제 덮여 덮이는 경우라든가 네네. 아니면 그런 그 포경을 안 한 상태에서 본인이 좀 실생활에 불편함을 겪는 게 있을 수 있거든요 이렇게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본인이 싫다 그러면 수술하는 게 맞는 거지 얘가 있어 그럼 나도 해야겠네 얘는 안 했어 난 안 해야겠네 그렇게 선택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그 저희 어렸을 때랑 지금이랑 좀 이제 달라졌을 것 같은데 네네네. 포경 수술의 장단점이 뭐 어떤 게 있을까요? 근데 장점 단점은 제가 간략하게 말씀드릴게요. 네. 이거는 제 의견이 절대로 안 들어가고 팩트만 말씀드리면 단점이라 하면 일단 공포스러움, 뭐 수치스러움 이런 정서적인 충격이 꽤 큰 게 단점이 대부분이고 뭐 출혈할 수 있고 뭐 감염, 뭐 통증 이런 등등의 부가적인 거고 아주 심각하게 생각할 수 있는 거는 너무나 뭐 표피를 막 좀 바보같이 수술 짧게 잘라버려가지고 네네. 뭐 얘를 연결시키다 보니까 뭐 좀 짜부라들어가지고 이게 좀 성기 발달이 더딜 수가 있다라는 걸 이론적으로 나와 있는 단점이 있고요. 네네. 그게 말씀드린 단점이 다고 장점은 뭐 또 위생 이렇게 말씀하시면 뭐 자식 고다니는데 뭔 소리 하냐 하기 때문에 그런 거는 뭐 빼더라도 병적인 부분에서 약간 접근을 해야지 약간은 제가 에이즈 얘기를 많이 했었거든요. 60% 70% 좀 낮출 수 있다고 그러니까 아, 그래요? 포경이요? 네, 그런 그 교과서에 나와 있어요. 교과서가 그래서 그 말 하면 우리가 뭐 아프리카 사람이야 아니면 우리가 뭐 내가 얼마나 깨끗하게 사는 사람인데 에이즈 왜 걸려? 뭐, 틀린 말 아니고 그래 너 조심하고 잘 살아라는 거 저는 그냥 교과서에 나와 있는 걸 설명을 드리는 거잖아요. 근데 거기에 플러스 하나가 더 있는데 네. 그게 그 포경 수술을 안 한 친구들이 그 우리 HPV 인간 유두종 바이러스라고 요새 계속 말씀드리는 네네네. 게 있잖아요. 그거를 예, 예, 쉽게 말하면 간단하게 그냥 여성분한테 옮겨줄 찬스가 많은 게 포경을 안 한 사람이라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본인은 그래도 나는 뭐 정말로 뭐 안전하고 깨끗한 관계만 가지고 파트너도 멀티플이 아니고 무조건 저는 뭐 그냥 한 명하고 처음부터 지고지순한 사랑할 거고 뭐 등등 여러 가지 경우 있으면 본인이 판단을 하면 되는 거고 제가 말씀드린 거는 교과서에 있는 거 말씀드리는 거고 네. 그냥 검색창에 검색해 보시면 그 논문도 쭉 떠요 이렇게 보면 그런 게 있기 때문에 본인이 봐서 장단점을 생각하고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꼭 할 필요는 없는데 본인이 생각해서 이런 게 장점이 있겠네 하시는 거고 아니면 안 하시는 거고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뭐 과추형 말들은 이제 쭉 다 이야기를 들어봤으니까 왜 뭐 쉽게 이야기해서 뭐 아무래도 포경을 네네. 하고 나면 뭐 네네. 우리가 위생적으로 그리고 스멜이 덜 나겠죠. 그렇잖아요. 이 말을 내가 방송에서도 많이 하니까 그냥 우리 포경하는 사람도 냄새나고 비하는 거냐 이렇게 말해가지고 아니 그런 건 아니고 아니야 그러니까 아니 그러니까, 그렇게 네네. 댓글을 막 단단 말이에요. 이렇게. 뭐 내가 더럽다는 거야 지금 내가 얼마나 깨끗한데 네네. 하는 친구들이 있는데 보면 조금 그 뭐 결혼 벗어났지만 아무래도 그래도 포경을 한 친구들이 위생 그 관리하는 면에서는 유리한 건 당연한 거죠 당연히 노출이 돼 있으니까 그렇지, 굳이 닦고 할 필요가 없는데 그게 노출이 안 돼 있으면 일일이 이렇게 좀 닦아줘야 되고 수면복을 한 다음에도 그렇죠. 처리를 해줘야 되거든요. 손이 더 가겠죠. 더 가게 되죠. 그렇죠? 그게 예. 근데 그게 안 불편하면 안 하셔도 된다고 제가 말씀드리죠. 네네. 그러니까 자기 선택이에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꼭 해야 예. 되는 수술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 그럼 두 번째 10대 열렬이 질문 만나보죠. 보이스 질문 주세요. 과추왕자 Y공주님. 전 올해 19살 고등학교 3학년인데요. 한 달에 한 번씩 생리통 때문에 너무 힘들어요. 근데 전 생리를 초등학생 때부터 했거든요. 생리를 빨리 하면 키가 안 자라나요? 앞에 생리통으로 시작했는데 갑자기 키가 안 자라나요로 끝났어요. 그러니까 이분은 근데 생리 때문에 스트레스가 집중이. 많은 거네요. 어쨌든 네. 아프기도 그렇지, 그렇지. 하고 네. 빨래해서 키가 안 클 거라는 또 스트레스가 있는 거고. 아무래도 그 청소년 아무래도 그 청소년이다 보니까 키 관련 이제 질문 이거 안 할 수가 없겠죠. 그러게요. 이거 진짜 예상을 못했네요. 키. 근데 뭐 예전에 이제 저희가 뭐 네. 지금 뭐 아까 과추 형도 얘기를 했지만 우리 때 뭐 컴퓨터 이런 게 없어갖고 생리하면은 그게 어찌 됐든 뭐가 이렇게 빠져나가서 이렇게 키 안 크는 거 아니야? 어지러운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는 친구들이 꽤 있었거든요. 예. 그런데 생리를 일찍 시작하면 키가 안 크는 게 맞습니다. 근데 왜냐면은 근데 이 친구 나이가 몇 살이에요? 근데 근데 초등학교 저학년인지 고등학생이라고 말했어요. 아니 초등학교 때부터 했는데 19살. 아 생리를 빨리 했는데 초등학교 때 초등학교 6학년이랑 1학년도 되게 틀릴 수 있는 거거든요. 나이가 좀 차이가 나니까. 아 그거랑 근데 뭐 초등학교 1학년이면은 성조숙증일 수는 있는데 네네. 그 이후에 지금은 뭐 만 8세니까 8세 미만이니까 네. 초등학교 2, 3학년이어도 2차 성징이 일어나서 생리 조금 빨리 하는 경우도 있기는 예, 하거든요. 예. 그것도 정상인데 어쨌든 호르몬 2차 성징의 순서가 있어요. 예. 근데 키가 먼저 크고 그러고 나서 생리를 하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 기간이 있다고 하면 만약에 이 친구는 이 기간 동안 키가 이만큼 크고 생리를 늦게 했으면 앞쪽에 긴 시간 동안 키가 크고 2차 성징이 이루어지는 거고요. 네네. 더 일찍 일어나는 친구들은 키가 클 시간이 상대적으로 짧기 때문에 그렇죠. 키가 좀 더 작고 그러고 나서 생리를 해요. 그래서 생리를 하는 시기가 이제 키가 거의 다 컸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여자는. 그래서 그렇구나. 요즘 그 성장 클리닉에서 네네. 생리 다 늦추려고 많은 주사들을 맞죠. 이런 여성 호르몬을 억누르는 그런 것들이 도움이 되겠네요. 키가 많이 크죠. 네, 그래서 요즘은 다 이것들을 엄청 많이 하고 있어요. 실제 성조숙증이 아닌데도 그냥 생리가 좀 일찍 시작할 것 같다. 가슴이 이제 조금 커지니까 네. 가슴 발달하는 상태랑 뭐 뼈 나이 이런 거 피검사 예, 예. 이런 걸 해보고 나서 이 친구가 키가 좀 작을 것 같다라고 네네. 하면은 의도적으로 좀 생리를 늦추고 키를 키우고 그러고 나서 시작하게 하고 이렇게 하는 그러한 것들을 좀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뭐 네. 그런 것들 아니 키가 아이가 크고 뭐 이러면 좋아지는데 그런 것들은 이제 뭐 어찌됐든 조치를 취했을 때 어떤 그 부작용 같은 건 없어요? 근데 이거를 저는 그래서 이게 과연 옳은가 아닌가에 예, 예. 대한 생각을 저도 좀 할 때가 있는데 네네. 좀 과하게 하지 않으면은 괜찮고 근데 좀 과하게 하는 경우는 아직은 조금 안정성이 완전 확립된 건 좀 아니지 않나라는 생각 저는 좀 개인적으로 하고 조심스러워서. 있어요. 네, 왜냐하면 네. 호르몬을 건드리는 거다 보니까. 예, 예, 예. 네. 눌러주는 거니까. 네, 그러니까 성조숙증이 아닌데도 치료를 하는 게 예, 예. 무조건 맞는가라는 이제 생각을 좀 할 때가 있기는 한데 뭐 키가 작은 것보다 큰 게 좋으니까요. 아 그리고 저기 말 나온 김에 그러면 우리 저 과주형 남자들도 우리가 그 뭐 어렸을 때 이제 자기 혼자 숙제 하잖아요. 네네. 예, 예. 네네. 이거 뭐 자위를 많이 하면 뭐 야야야 그 저 저기 해야지 그 저 너무 그러면 저 키 안 큰다. 그리고 머리도 나빠져. 이런 얘기도 있었어요. 머리까지 나빠진다 그랬어. 와, 머리까지. 그러면 제가 IQ 그 당시에 그랬어. 원래 IQ 한 500이 됐어야 되는데 제가 그것 때문에 지금 100대에 머물었구나. 야. 제가 얼마 전에 그 고등학교 농구부 가서 막 인터뷰한 적이 있는데 네네. 열심히 하더라고 친구 또 자기 숙제 열심히 하더라고 이거 친구 키도 한 2m 가까이 되는데 아~ 얼마나 아쉬워요 그 친구도 한 3m 될 수 있었는데 그것 때문에 2m밖에 안 됐잖아요 아하. 아유, 그러니까 어, 외계인이 될 수 있었는데 연관성은 없다 연관성이 있을 수가 없죠 진짜 그래 그 친구가 어렸을 때 뭐 나름대로 네. 꼼지락 해봤자 얼만큼 꼼지락 아니, 하겠어. 아니 진짜 뭐 밥을 근데... 막 식음을 전폐하고 이것만 한다. 그러면 영양실조 걸려가지고 뭐 안 클 수는 있겠네. 그러니까 수저를 못 들 말이 정도로. 아니, 말... 그러니까 그렇지. 이게 엄마나 아빠가 애가 공부 안 하고 이것만 할까 봐. 약간 너 그냥... 그럼 키 안 큰다 막 이렇게 못하게 하려고 그렇게 하는 그 이야기도 많이 하잖아요. 이 말고 또 뼈 삭는다. 뼈가 삭는다. 그 이야기 진짜 많이 하시잖아요. 보면. 뼈까지 삭는다는 머리 나빠져 이것까지는 들었는데. 아니요. 뼈 삭는 애기 진짜 많아요. 근데 어, 그 나라 지금도 들어봤어요. 뼈가 삭는다는 표현 자체가 뭐 어떤 거 말하는 거야? 뭐 골다공증 생긴다는 소리. 아니, 뼈가 삭는 소리도 잘 모르겠어 나 솔직히. 건강에 도움이 될 것 같은데. 그러니까 어쨌든 말이 안 된다는 거죠. 어, 그래요. 여기서 예 뜨거운 퀴즈 하나 나갑니다. Y 공주가 내주시죠. 네, 생리 관련 얘기가 나와서 준비했습니다. 여성들은 매달 하게 되는 생리, 중요한 여행 등의 일정과 겹치면 생리 늦추는 약, 즉 사전 피임약의 도움을 받는데요. 이 약은 생리 예정일로부터 최소 며칠 전에는 복용을 시작해서 원하는 날까지 휴약기 없이 복용해야 합니다. 최소 며칠 전에는 복용을 시작해야 할까요? 보기 드립니다. 1번 7일, 2번 365일. 아 이거 힌트 줄 수 있어요? 네, 아 다른 거는 이거 넷플릭스 이런 거 있던데. 365일. 네. 나 지금 못 봤어요. 난 너무 뒤떨어져 있어. 아, 네. 자 정답 아시는 분들은요. 샵 1035 짧은 거 50원 긴 건 100원 드는 유료 문자 무료인 고릴라로 보내주십시오. 자 그럼 저희는 노래 한 곡 듣고 1부 마무리하고 2부에서 노래가 없네. 아, 예, 새바닥이 예, 네. 많이 예, 여기저기 왔다 갔다 해가지고 예, 노래 없이 2부에서 다시 한번 돌아올게요. 네. 언제나 뜨겁고 항상 궁금하고 알고 싶은 성 관련 고민을 짚어보는 타임 시간. 본격 29금. 뜨겁다 못해 데일 것 같은 성고민 클래스. 업계 탑2 홍성우 김지원 원장과 함께합니다. 과주왕자 와이공주.
뜨거우면 최상렬 설 특집 떡국 안 먹으면 최상렬 2부 시작됐습니다. 앞에서 내드렸던 뜨거운 퀴즈 문제가 뭐였죠? 와이공주. 네, 여성들은 매달 하게 되는 생리 중요한 여행 등과 일정이 겹치면 생리 늦추는 약, 즉 사전 피임약의 도움을 받는데요. 이 약은 생리 예정일로부터 최소 며칠 전에는 복용을 시작해서 원하는 날까지 휴학기 없이 복용해야 합니다. 최소 며칠 전에는 복용을 시작해야 할까요? 보기 드립니다. 1번 7일, 2번 365일. 자, 정답은요? 네, 정답은 1번 7일이었습니다. 자, 오늘 정답 보내주신 분들은요, 예, 선물 안 보내드릴게요. 최초로요. 예, 예, 안 보내드리겠습니다. 예, 질문이 아니었어요. 네, 그냥 7일이라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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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려드린 거예요. 예, 그래도 예, 선물 보내드려야죠. 예. 어, 그러면 그 궁금한 게 약을 만약에 바로 중단해버리면은 네. 어떻게 바로 생리가 네, 거의 바로 시작해요. 아, 그래요? 네, 그래서 요 미루는 중에도 시간을 잘 맞춰서 먹어야지 시간을 좀 한 시간 정도 늦게 먹었다 그러면은 피가 나오기도 해요. 아. 에? 뭐라고요? 막, 막 잠깐만요. 그러니까 네. 시간을 맞춰서 제 날짜에 네. 시간을 맞춰서 딱 먹어야 되지. 한 시간 늦게 먹으면 네. 그냥 또 다시 생리가 나올 수 있다. 네. 생리를 아~ 늦추려고 지금 먹는 네. 거잖아요. 네. 그쵸, 그쵸. 네. 근데 요 네. 시간을 잘 안 지켜서 24시간 간격으로 안 먹으면 바로 피가 나와요. 아, 딱딱 맞춰야 되는구나. 네. 아, 진짜 한 시간 틈도 없어요, 그게. 조금 사람마다 조금 다르기는 아, 한데 나오는 경우가 꽤 있어가지고 어허. 그래서 보통 저 같은 경우는 7일보다는 2주 이상 예, 전부터 먹으라고 말씀을 드리고 아예 확실한 거는 그 전 생리부터 드시는 게 제일 좋아요. 아, 근데 이게 어찌됐든 그 저 생리 놓치는 약이 인위적으로 네. 어찌됐든 그 시간을 놓치는 거잖아요. 네. 이거에 대한 뭐 부작용 이런 건 없어요? 아, 뭐 장복을 하면은 네. 아무래도 내막이 좀 불안정해지면서 병이 생길 수도 있지만 네. 뭐 한두 달? 미루는 거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고요. 네네. 피임약 자체가 배란을 안 되게 하거든요. 예, 예. 그리고 내막을 쌓아 올리지 않기 때문에 생리할 거리를 안 만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문제가 되진 않습니다. 네. 근데 이게 사전 피임약이라는 말을 쓰긴 쓰는 거 아니에요? 그냥 만든 말이에요. 그냥 피임약인데 이제 사후 피임약이랑 헷갈릴까 봐 이렇게 쓰신 것 같아요. 그냥 피임약, 그렇죠. 일반 피임약. 처음 들어본 말인 것 같아요. 네. 네. 그러면 그 사후 네. 피임약도 100%예요? 99%인데요. 일찍 먹을수록 효과가 더 좋고요. 한 70%까지 말하는 경우도 있는데 네네. 3일 이내에 먹어야 하는 약이 있고 네네. 5일 이내에 먹어야 하는 약이 있어서 어허. 아무거나 좀 더 맞는 약을 드시면 돼요. 자, 설뚝집 떡국 안 먹으면 최상렬 10대 열렬이들이 남긴 보이스 질문 이어가죠. 안녕하세요. 과추 왕자 와이공주님. 저는 올해 18살 된 고2 학생입니다. 10대도 콘돔은 살 수 있다는 걸로 알고 있는데 혹시 콘돔도 유통기한이 있나요? 저 과추형 아저씨 아니에요? 아저씨가 궁금한데 학생처럼 이걸 다 거짓말한 거야. 40... 왜 나이 먹고 그러니까 물어보기 미안하잖아. 38살, 아니 40년 전 지상일이라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40년 전 인천 사는 분이죠 이분. 네. 야. 아니 콘돔이 유통기한이 있다는 거 모르는 사람들이 꽤 있죠. 꽤. 있죠. 아, 왜냐면 그러니까. 편의점 이런 데 가도 항상 이렇게 비치가 되어 있으니까. 그렇죠. 보통 콘돔이라는 건 보통 이렇게 쓰기 입막했을 때 보통 사서 그치, 쓰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유통기한 잘 생각 안 하잖아요. 안 그렇죠. 그걸 네. 미리 내년에 여자친구 생길 거야 해서 미리 준비한 사람이 없기 때문에 유통기한이 임박했다고 하는 건 정말 서글픈 거죠 진짜로. 맞아요. 그러니까 네. 유통기한은 정해져 있어요. 보면 근데 보통 한 3년 정도 돼 있기 때문에. 어휴 오래가네. 근데 제 말도 말씀드렸잖아요. 유통기한 2년 한 6개월밖에 안 남았어. 그럼 얼마 서글퍼요 진짜로. 내가 3년 전부터 샀는데 3년 못 썼잖아 이거를. 손가락부터 지금 몇 번째 자극을 하는 거예요 지금. 6개월이면 우리한테 어마어마하게 남은 거예요. 걸렸다. 아, 걸렸어 진짜 예? 이거. 빨리 소개팅 해드리세요 빨리. 아 진짜 왜 또 저한테 이러세요? 아, 그 회식 때문에 아 참나 이거. 아니 근데 아, 그 콘돔 이제 네. 어렸을 때도 우리가 그거를 뭐 저 뭐 장난 삼아서 막 네. 풍선도 네. 불어보고 네. 너무 신기하니까. 근데 예, 예. 거기 이렇게 약간 좀 미끌미끌하는 거 그거 뭐예요? 유난제죠 유난제. 아 무슨 어떤 성분이 있는 게 아니고. 아니 근데 그게 만약에 아무것도 없다 그러면 솔직하게 내 소중이야 마찰도 나가지고 뇌도 불편하고 그 라텍스 뭐 진짜 라텍스를 합시다 그러면 그게 찢어질 확률이 있는 거고 그게 여성분한테 들어가도 되게 솔직히 불편할 수가 있는 거기 때문에 그 윤화제가 말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허. 보통 뭐 또 뭐 몇 시간 안에 꼭 써야 된다는데 그걸
뜯어놓고 미리 기다린 사람 없잖아요. 이렇게 하나 걸려라면서 오늘 딱 뜯었으니까 오늘. 근데 잘 안 마르기는 하더라고요. 저희 그 물론 이런 콘돔은 아니고 저희 초음파용 콘돔이 있거든요. 아, 네, 그거는 거의 하루 쓸 거 다 잘라놓고 쓰는데 좀 몇 시간 지나도 잘 안 마르긴 하더라고요. 약간 다른 윤활제가 발려져 있긴 하겠지만 좋은 제품들은 콘돔도 잘 안 마르는 것 같아요. 그 지난번에도 그 얘기했는데 그 뭐 착용할 때 뭐 공기 들어가지 않게 그 앞에 이렇게 볼록 튀어나온 거. 그러니까 원래 그 방금 말씀하신 저도 병원 가면 항문에 들어가는 콘돔은 이렇게 앞에 이게 공기 주머니가 없거든요 보면. 그냥 매끈해 이렇게. 아 없어요. 공기 주머니가 그냥 기구만 싸면 되니까. 네. 근데 요즘 그런 콘돔도 나오긴 나온대. 그냥 네네. 이런 그냥 앞에 공기 주머니까지 좀 거추장스럽게 없는 콘돔도 있다는데 원래는 그 공기 주머니가 아니고 원래 거기 이제 정액이 받치면서 그 압력을 분산시켜 주는 거잖아요 보면. 근데 그게 빵빵한 상태에서 들어가면 그 관계를 할 때 그게 터질 수가 있다고 하니까 찢어지지 말라고. 그러니까 비틀어가지고 공기도 없애가지고 완전히 그냥 들어가면 안전하지 않냐. 그러니까 그게 원칙이니까 원칙은 지키는 게 좋죠 그래도. 아니 그나저나 그건 뭐예요? 주머니나 뭐 지갑에 주머니나 뭐 지갑에다가 이렇게 저 보관하면 안 된다. 이건 그러니까 뭐예요? 그러니까 그것도 보통 아 오늘 여자친구 만나는데 꼭 쓰겠네 싶으면 그 정도 한 몇 시간 정도 지갑에 넣으면 되지. 그걸 뭐 신주단지 모시듯이 뭐 쇼핑백에 넣어 다닐 수는 없잖아요 이렇게. 근데 1년 전부터 넣고 있는 거예요. 이미 지갑에 자 구석에 콘돔이 하나 들어있는데 한 1년 전 못 써먹었어. 네네. 그럼 얼마나 열고 닫고 넣고 하면서 막 쓸리고 삭잖아요. 그러면 아무래도 좀 문제가 생길 여지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하지 말라고 이렇게 권고를 하는 거죠 이렇게. 하기야 뭐 그거 뭐 저 지갑에 넣어갖고 다닐 정도면은 참. 그런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만약에 요즘은 내가 이런 질문 많이 하는데 만약에 되게 신사 같은데 지갑이나 이런 데 콘돔이 항상 준비가 돼 있는 분 보면 어떤 느낌이 들어요? 만약에. 저는 뭐 신사죠. 저는 괜찮다. 아니면 반대로 만약에 뭐 그 소개팅을 딱 했는데 여성분 막 저 계산할게 하면서 핸드백에 열었는데 막 콘돔이 두룩 떨어져 뭐. 여자가? 여자가. 처음 봤는데요. 아니 근데 그분은 그 상대방을 준비한 건 아니고 그냥 자기는 항상 준비해야 되는 느낌으로 핸드백에 있었어요. 그러면 그걸 내가 우연찮게 본 거예요. 보니까 뭐야 저 특수형인데. 그러면 느낌이 어찌 드실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봤을 땐 솔직히 말씀드리는데 열, 백을 다 물어봐서 처음서부터 어휴 전 이에 대해 오히려 저는 그 사람이 약간, 조금 오바하는 것 같죠. 약간 오바하는 것 같죠. 저도 처음에 움찔할 수 있는데 그 어떤 스토리를 듣고 아 그러시구나 이렇게 이해할 수는 있지. 근데 단박에 오 저는 무조건이죠 라고는 그렇죠. 저도 딱 그리 근데 의외로 물어보면 쿨한 척하면서 아 저는 너무 준비된 잘된 여자라서 좋습니다라고 하는 친구 있는데 물론 존중하는데 저는 딱 약간 처음에 뭐지 하면서 콘돔이 핸드백에 있네 약간 이런 생각이 좀 들긴 들 것 같은데 그래도 이런 인식 자체도 좀 바뀌는 게 좋지 않을까 하는데 그게 뭐 정해진 답은 있는 건 아니니까 그렇죠. 근데 좀 약간 그런 게 많더라고요. 근데 오히려 남자는 그렇게 좀 들고 있을 때 저는 좋게 봤었거든요 예전에. 좀 항상 이분은 이런 거에 대한 생각을 갖고 진짜로 있구나. 좋게 봐줘요. 좀 좋게 봤었거든요. 이게 막 호주 회사 거니까 그러니까 이게 나 때문에 갖고 있는 게 아니라 양말 하나 쓸 거네고 이렇게 막 이 종류 싫으세요 하면서 아니 항상 이런 걸 준비해 갖고 있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갖고 저는 좋게 보였었거든요. 근데 이게 조금 뭐 이게 남녀 차별은 아닌데 여자는 또 조금 다르게 보일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여성분 중에서도 여성분 중에서도 또 일부는 되게 좀 날라리고 약간 조금 바람둥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아, 그치 남자가 항상 너 누가 어떤 게 생긴 줄 알고 항상 그 성관계를 하려고 콘돔을 들고 다니는 약간 이렇게 또 생각하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 정답 있는 건 아니니까. 뭐. 내가 만약에 와이프가 쓱 있는데 안주머니에서 콘돔이 쓱 나왔어. 그러면 아내가 이해하기가 쉽지가 않지. 아, 그건 안, 그건 안, 그거는 좀 너무 갔나? 그거는 삭제요. 자, 삭제요. 네네. 그거는 진짜 약간 좀 와. 다음 질문 또 가보죠. 초등학교 5학년 어린이입니다. 전 고추를 잡고 소변을 보면 손에 묻어서 싫어요. 그래서 앉아서 소변을 보는데요. 그게 안 좋다고 들었거든요. 계속 앉아서 소변을 봐도 되나요? 귀여워. 이야, 이제는 뭐 이제 많이 알게 됐는데 그렇죠, 네. 우리 어려서 예전에 특히 뭐 남자애들 이렇게 앉아서 소변 보면 야, 그거 떨어진다 뭐 이런 얘기도 있었거든요. 예. 어때요 이 어린아이 얘기? 그러니까 너무 귀엽고 근데 진짜로 제가 결론만 말씀드리면 저도 한 30년 넘게 앉아서 보고 있고 우리 애도 앉아서 보라고 시키고 있고 주변에 다 시키는데 서서 볼 때만큼 약간 조금 이게 복압이 이렇게 눌려지고 이렇게 되니까 약간 시원하게 덜 나가는 약간 느낌은 들 수는 있거든요. 약간. 근데 그게 건강이라든가 정력이라든가 그런 게 전혀 하등에 관계가 없는 게 옛날에 이런 이야기 하지 않았나요 제가. 그러면 대변 볼 때 두 개 동시에 나오면 아
앉아서 보면 안 되잖아요 그러면. 정력이 안 좋고 그렇게 건강이 안 좋은 거면 네네. 끝까지 갔다. 참으면서 서가지고 소변 먼저 보고 아우씨 뒤에 나오고 있는데 큰일 났다 하면서 아우 이거 어떡하지 이거 막 대변 소변병기 새로 만들어야 돼. 특허를 내가지고. 맞아. 과추 형이 그전에도 맞아요. 항상 그 정리를 잘해준 게 뭐냐면 그냥 쉽게 생각하면 돼. 왜? 우리가 매일 앉아있냐고. 말이 안 되죠. 이렇게. 그쵸. 그게 맞아요. 아니니까. 그러니까 대장 내시경 할 때 주의 문구 적어줘야 돼. 그 물량 먹으면 한 열 몇 번씩 막 설사하잖아요. 이렇게. 그러니까 오줌도 누고 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이 약에는 정력을 약하게 해줄 수 있는 자세가 포함될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나와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러니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면 과추 형 지금 말씀하셨는데 이건 뭐 이 어린아이랑 이제 네네네. 다른 얘기인데 그러면 네. 정력에 대해서 항상 얘기를 하는데 네. 우리 저 김지원 원장 여성분이 봤을 때 아, 이 사람이 아 정력이 세구나 아니 약하구나 그런 것들을 어떻게 감지를 합니까? 그냥 사람 보고요? 아니 뭐 우리가 사람 숙제를 아~ 하고 난 다음에 평가할 때 그게 갑자기 그 생각이 드는 거야. 어떤 사람이 정력이 세고 어떤 그러네. 사람이 정력이 약한 거예요? 그게 기준이 뭐예요? 근데 사실 정력이랑 네, 네. 그게 뭐야? 그냥 아, 네. 되게 진지하신 표정으로 네. 아니 두 번째 손가락 네. 이후로는 그러니까 네. 그냥 그러니까 나 너무 무서워 지금 네, 네, 네. 근데 뭐지? 보통 여성들이 평가하는 거는 네. 내가 만족이 되느냐잖아요. 정력은 그렇죠. 나를 만족을 시킬 만큼의 어떠한 피지컬과 나를 만족시킬 만큼의 어떤 러닝타임과 스킬을 갖고 있느냐 약간 그렇죠. 이런 복합적인 걸로 그러니까 정력을 판단을 하는 거거든요. 내가 이분한테는 정력이 세게 네. 보일 수 있지만 이분한테는 안 될 수도 있는 거죠. 그렇죠. 네. 근데 이게 주관적인 거니까. 남성분들은 무조건 길게 하면은 그러니까 이게, 정력이 좋다라고 오해를 하거든요. 정력이라는 것도 정력이 뭡니까 물어보면 제가 갖고 다 틀리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정력이라는 게 뭐 비뇨기 아까 1장 1절에 뭐 정력은 이렇게 정의합니다 나와 있는 것도 아니고 네, 네. 그러면 저는 항상 말할 때 정력이 뭡니까 라면 저는 그냥 언제 어디서나 이렇게 막 이렇게 사랑을 해야 될 때 아유 다른 준비 없이 그래 내가 한번 해줄게 이렇게 한다면서 바로 준비될 수 있고 상대방을 충분히 만족할 수 있는 관계를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걸 저는 정력이 좀 괜찮다고 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그래 알았다 해주고 뭐 아 미안 아유 이건 잘 안 되네 아 이거 약을 빠져 먹었는데 잠시만 내가 두 시간만 기다려 약 좀 먹고 올게 이러면 정력이 좋아 보이는 이미지가 아니잖아요 보면 그러니까 그런 개념이지 뭐 여러 가지 남자들이 생각하는 거와 또 여자분들이 생각이 틀린데 저는 남자 입장이었는데 오늘 딱 말씀 들어보니까 그러니까 온도가 아, 그 다른 거야 여자분이 그쵸. 만족하면 그 여자한테는 네. 내가 최고의 정력가 되는 거예요 와 이 사람 짱이야 되는 거고 그냥 길게만 한다고 좋아하는 게 아니니까 여자들이 그거 항상 거기서 상충한 경우가 많더라고요 남녀가 그냥 남자들은 좀 롱타임이면 뭐 무조건 길게 오래하고 뭐 좀 터프하게 하고 그러면 막 좋아하는 그러고 막 좋아하는지 싫어하는지 뭐 표정이 좀 일그러져 있으면 야 좋아 죽네 하면서 혼자 착각하면서 그게 맞아요. 자기가 정력이 좋다 착각하는데 그건 아닌 것 같고 지금 딱 김진호 원장님 말 들어보니까 딱 맞네요 그러니까 여성분하고 궁합이 맞고 여성분이 딱 만족하고 정말로 이게 네. 오케이 됐을 때는 아 제가 이렇게 좀 잘하구나 그쵸. 한다고 할 수 있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 귀성길인데 예 네. 아. 네. 자 아이유 노래 한 곡 듣죠 내 손을 잡아 자 과추형 Y공주 홍성호 원장 김지원 원장 함께하고 있습니다 10대 열렬이들이 남긴 보이스 질문 예, 또 들어보죠 반에서 남자애들이 모여서 야한 동영상을 보더라고요 야동에 나오는 건 진짜인가요? 두 분도 야동 보세요? 어디까지가 진짜예요? 뭐 우리 어렸을 때도 뭐 야동에 대해서 되게 예, 궁금해했고 요즘 네. 그 어린 친구들도 예 궁금해하겠죠. 그렇죠. 예. 그렇죠. 뭐 야동 뭐 사실 뭐 보면 안 되지만 또 어찌저찌 또 하다 보면은 또 보게 되는 그 경우들이 그렇죠. 있습니다. 안 본 사람은 없는 거죠 거의 솔직히. 그렇지 그렇지. 예. 솔직히 맞아요. 남자 학생들 같은 경우에도 그렇죠. 그렇죠. 저희가 뭐 접하는 나이가 좀 빠를 뿐이고 여자분들도 네. 결국에 나이가 들면 어쨌든 한 번은 뭐 좋든 싫든간에 다 보긴 봤더라고 일단은. 야 그나저나 이거 고민스러운 게 네. 어디까지가 이 진짜라고 얘기를 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와. 이게 말하는 야동이 나오는 건 진짜인가? 그러니까 보면 이게 좀. 그렇죠. 이게 보면 과한 것들. 그 정말로 누가 봐도 일상생활에 일어날 수 있는 그런 걸 볼 수 있는 영상은 요즘 약해서 잘 안 볼 거 아니에요 분명히. 누가 봐도 본인만 그러신 거예요. 뭘 보셨어요? 요 근래 뭘 것도 많아요. 아니 요 근래 뭘 봤어요? 아니 모여서 정상적인 거 모여서 봤다고 있잖아요. 하니까 일단은 이게 원칙적으로 네. 들어가면 모여서 보면 안 돼요 원래는. 아니 요 근자에 뭐 봤어요? 네, 아 그러니까.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게 저는 야동 안 봐요 근데. 더듬 야동을 굳이 볼 필요 없는데 저는 근데 솔직하게 그 언제 야동을 봤냐면
최근에 나와가지고 보통 조류 기준이 어찌돼요? 지류가 어찌돼요? 하면 어떻게 기준을 내립니까 이게? 그러고 너는 몇 분 하냐 이 말하면 내가 시간 잴 수도 없는 거고. 그래서 제가 야동을 몇 개를 받아가지고 네. 그 딱 정말로 그 딱 삽입하거나 타임을 봤거든요 이렇게. 보니까 얘들이 뭐 약간 여러 가지 막 빼고 뭐 차 뒷보고 차 떼고 포 떼고 하니까 대충 시간이 나오더라고. 근데 네네. 그 시간이 대충 좀 비슷하더라고 약간. 아, 다 고만고만하고. 그러니까 러닝 타임이 10분에 한 15분 안에서 보통 다 끝나. 그 전에 막 얘기하고 그냥 다 빼고 15분 이상 하는 것도 없어. 아, 토크는 어떤 토크라나요? 다 빼야 되죠. 그냥 그런 거 빼고. 토크는 어떤 토크래요? 많이 예, 예. 최근에 아니 외국 거니까 못 알아듣지 내가. 시간까지 잴 정도로 그렇게 여러 편을 보시고 실적 평균까지. 일본 것도 나왔어요. 아니 일본 말은 알아들어요? 못 알아들어요 저는. 다. 근데 대부분 10분에서 10한 2, 3분 요 정도인데 우리 친구들이 착각을 많이 하잖아요. 저는 한 20분이 기본인데요. 뭐 한 시간이 기본입니다. 뭐 저는 그래서 시간에 대한 그 착각이라는 걸 많이 알려주려고 좀 약간 이렇게 시간 때문에 본 적은 있어요. 진짜. 그 사랑 숙제 그 시간은 다르다. 타이밍은. 네, 그러니까 예. 너네들 생각하는 맞아요. 시간은 과장된 게 많다. 맞아. 네. 한 시간 이런 거. 그럼 김지원 원장은 뭐 이런 식으로 그 저 뭐 아이가 이렇게 질문했을 때 뭐 어떤 식으로 이야기해 주겠어요? 근데 솔직히 저는 야한 동영상이 무조건 나쁘다고는 생각을 안 하는 게 성경험이 한 번도 없었던 친구들한테는 도움이 네. 될 수도 있거든요. 이게 근데 좀 과하게 나온 동영상들이 있잖아요. 좀 말도 안 되는 옵션으로 그렇죠. 있는 예, 그런 예. 것들이 아니라 좀 약간 정상적인 느낌의 그러한 동영상들도 많으니까 네네. 그런 거는 솔직히 어느 정도 도움이 될 수도 있지 않나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또 가끔 보면은 굉장히 올바른 방향으로 하는 경우들도 있어요. 네. 네. 아니 제가 보기에는 아, 올바른 방향으로 대부분 네. 많이 하죠. 아, 저렇게 그냥. 하는 게 진짜 좋다. 여성한테도 좋고 남성한테도 좋다. 약간 네. 이런 것들도 있거든요. 아, 기술적인 측면에서. 네. 그래서 뭐 저는 도움이 좀 되고 저는 심지어 환자분들한테는 물론 네. 어린 친구들 얘기는 아니고 환자분들한테 약간 남편 부부 사이가 잘 안 좋을 때 남편분한테 괜찮은 영상 네. 링크를 보내서 이거 보고 나한테 좀 따라해줘라 이렇게 하라고도 하거든요. 괜찮네. 아, 저도 그렇게 하긴 해요. 저도 그렇게 하는데 서로 이게 약간 애매한 게 어쨌든 간에 야한 영상은 아직은 합법은 아니잖아요. 이게. 그쵸, 그래서 약간 애매한 부분도 있고 그리고 저도 남학생들한테 항상 오면 이제 그 자기 숙제할 때 이 야한 영상을 많이 보잖아요 보면. 근데 이게 아까 제가 말한 정상적인 일상생활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 수준까지만 봐야지. 아 재미가 없네. 올라가야지. 올라가자다 보면 우리가 이제 도파민 역치가 높아져가지고. 아하. 요정 그러니까 자기 여기 봐야 흥분이 되는 거야. 그럼 요 정도에서 흥분이 안 되잖아요. 그러면 나중에 20대 초반 이렇게 가지고 여자친구 사귀어가지고 이게 발기부전 있는 애들도 있고. 아 너무 사정 것들을 사정장애 네. 왜 자기 이미 초등학교 2학년 때던 수준의 연애밖에 못 하잖아요. 자기 머릿속에는 이미 얘를 데리고 지금 지하철 공공장소 가야 되는데. 뭘 보신 거예요? 아니 그런 거 이상하고 있잖아. 아까 내가 봤다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숫자도 좀 안 맞고 네. 말이 안 되잖아요. 근데 근데 그런 거만 하면 재밌었던 거야 이렇게. 그러니까 뭐 그럴 수 있어. 성적 판타지가 좀 말도 안 되는 게 생기는. 그러면 안 된다는 게 나중에 경우, 그 20대 저한테는 메일이 되게 많이 오잖아. 자기 그렇게 그 딥하게 가나? 여자친구한테. 단 한 번도 자기는 사정을 해본 적이 없고 흥분을 해본 적이 없어요. 물어본 친구들은 혼자서 숙제할 땐 정말 잘 된단 말이에요. 그쵸. 그래서 좀 그런 걸 좀 자제를 하라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미래를 위해서 진짜. 맞아요. 너무 혼자 이제 뭐 상상하고. 안 돼. 그러니까 현실에서 일어날 수 없는 영상 보면 안 돼요. 그러니까. 네네네. 안 되기까지 하는 거예요. 안 봤다니까 내가 진짜 무슨 야동 전문가야 내가 지금. 네, 네 아니 기성길이라서 얘기하기는 좀 그렇긴 한데 네네. 저는 예. 저 환자 일본 AV 배우분 수술을 몇 명 한 적이 있는데 그분들 영상을 일부러 찾아서 본 적은 있어요. 수술하고 나서 활동에 잘하고 있는지. 야 최초입니다. 어떤 그 연예인으로 그 활동이 아니고 하반신 활동을 잘하고 있는데 네네 예. 내가 수술이 잘 됐구나 이렇게 네. 아 충분히 그럴 수 있죠. 왜냐면 모니터링을 또 해줘야 되니까. 아 중요하거든요. 혹시 나중에라도 제가 뭐 이런 저 문제가 있습니다라고 얘기했을 때 그거에 대해서 정확히 이야기를 해줘야 되니까. 아 근데 그거는 의학적으로 접근하신 거네 진짜로. 아 그럼요. 그러면 병을 로비에 트실 생각 없으세요 이렇게. 사실 틀고 싶어요. 제가 수술해도 사례입니다. 제가 수술해도 사례라고 이렇게. 전 정말 하고 싶습니다. 자 광고하고 싶다고요? 저희도 광고를 들어야 돼요. 네. 자, 광고 듣고 왔습니다. 아, 질문 왔네요. 네네. 저는 올해 18살 된 고2 학생입니다. 잘한다는 말을 들으려면 어떻게 하는 걸까요? 잘한다는 게 뭐예요? 과 취향은 잘해요? 뭐야, 뒤에 이거 뭐 이게
야. 어, 기분 나쁘네. 이거 길게 잡아요. 잠시 이거. 아니, 공부 되는데. 잘하셨잖아요. 공부. 와, 아니 공부 잘해요 아니에요? 누가 봐도 잘한다는 거. 수술 건데. 잘해요 아니에요? 오. 운전 잘해요. 야, 이거 어른으로서 좀 얘기 좀 해줘야 될 것 같은데. 근데 이게 근데 그 정말 누구나 궁금할 수 있고 진짜로 저도 지금도 궁금한 건데 앞에 김전 원장이 그대로 말했잖아요. 이게 맞아요. 상대방이 즐거워하고 그 서로가 맞는 게 잘하는 거지. 그러니까 이 친구가 바라는 건 요만큼인데 자기 이만큼 보여주려고 해도 과하단 말이에요. 그럼 잘하는 게 아니잖아요. 이 친구가 원하는 게 이만큼이면 그 범위를 줄여가면서 맞춰가지고 서로를 맞추는 게 잘하는 개념이지. 뭐 하드웨어가 너무 좋아야 되고 소프트웨어 너무 좋아야 되고 그런 것도 중요한 거지만 이 어차피 혼자는 게임이 아니잖아요. 이게 상대방하고 의견 이게 왔다 갔다 하면서 서로 가지 이게 막 가려운 걸 긁어주면서 맞추는 게 저는 제일 잘하는 거라 생각합니다. 지금 뭐 이제 그 홍 원장도 이야기를 했지만 또 김지원 원장님도 왜냐면 항상 저희가 뭐 계속 뭐 이야기하는 거지만 또 여자 쪽의 이 마음의 온도, 이 사랑의 온도도 되게 중요한 거거든요. 근데 남자들이 그거를 노력을 해도 안 되는 경우들이 꽤 있어요. 일부러 안 하는 게 아니고. 그렇죠. 네네. 그러니까 잘하는 게 어려운 건 것 같고 정말 그거를 잘하는 사람이 잘한다라고 평가를 받는 건 것 같아요. 그러면 그 뉘앙스가 자기는 나한테 잘해야 돼. 이게 어디 쪽이에요? 잘해야 돼? 아, 남자한테? 네네. 잘해야 돼? 뭐 여러 가지 아닐까요? 아. 근데 제가 이런 말 하면 좀 웃긴데 보통 그 약간 결혼 정년기 여자들은 좀 남자의 금전적인 걸 좀 많이 보고 의지할 수 있고 기댈 수 있는지 약간 이런 걸 보잖아요. 약간 그런 부분을 잘해라라고 하거나 정서적인 걸 잘하라고 하는 경우가 더 많죠. 그래서 내가 결혼하면 와이프한테 잘해하면 그냥 다른 걸 보편적으로 잘해라지 굳이 이거 잠자리를 잘해라 말하지 않을 거 아니에요. 하여튼 뭐 저 과추용 잘해요 이렇게 예. 이거 잘 살아요. 아니 어른들이 2시간도 설명해 줄게 2시간 동안 내가 얼마나 잘할 수 있는지. 그러니까 그때 아니 그 우리 몇 합니까 이거 우리 와이프한테 자고 있다고 못 깨놨다니까 지금 오늘 가서 깨워야겠다. 전라도까지 가야 되는데 지금 어떤 식으로 깨워요? 아니 예. 어떤 식으로 더듬었다. 아니. 네네. 하자 이러면 깹니다 이렇게. 자 공부하자. 오늘은 네. 예 특집 예 10대 열렬이들의 질문을 들어보는 유익한 시간을 가져봤습니다. 야 벌써 이제 마무리를 해야 되는데 예 네, 집으로 이제 가시죠. 네 알겠습니다. 네. 예. 네. 마칠 시간이에요. 네, 감사합니다. 네. 아 진짜 항상 말씀 올리는 거지만 시간이 진짜 빠릅니다. 너무 잘 가죠 진짜. 네. 벌써 또 설날까지 왔네 진짜. 내일부터 또 일상으로 또 가야 되네. 네. 그렇죠? 네. 네. 많이 또 바쁘겠네요. 그렇죠. 또 이게 몰린 환자들도 봐야 되니까. 수술 밀려 있죠. 몰린 많이 밀려 있죠. 너무 과로하지 마시고. 알겠습니다. 예, 네. 고맙습니다 두 분.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뜨겁고 핫한 성 관련 고민들 뜨거우면 지상렬 홈페이지 들어오셔서요 화요일 게시판에 사연 질문 남겨주시고요 선물도 뜨겁게 쏘겠습니다. 자 3부 뜨영 초이스로 올게요. 에러 에러 에러